안녕하세요. 설혜신당의 소연애기입니다. 닭띠. 닭띠. 2022년도 이민년의 닭띠 하반기 운세를 이제 종합적으로 볼 건데요. 닭띠 같은 경우에는 신감이 좀 높은 띠야. 그래서 보통 신 제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촉, 예감, 이런 것들도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새벽에 닭을 울때 보면 나무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울거든. 그 우두머리인 경우가 많아. 닭띠 같은 경우에 협동심도 좋지만 약간 우두머리 사주인 경우가 많고 약간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일 처리도 꼼꼼하시고 또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하시고 일 처리도 또 꼼꼼하게 하니까 직장 생활 하시거나 할때 평판이 무척 좋으신 분들이 닭띠인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그런데도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 보수적인 느낌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 보니까 조금 고집불통이고 약간 내 주관이 좀 뚜렷한 경우가 있고 강직하고 내 주장도 강하고 의리도 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도 상당히 좋으세요. 또 평판도 좋으시고 해서 조직 생활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는 띠이실 수도 있고 자기 사업도 잘하시고 하지만 이제 약간 그 신감이 좀 세다 보니까 약간의 사고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영적인 부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주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높은 자리에 가 계시면 그래도 인생이 좀 평탄하게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올해가 호랑이띠 이민년이다 보니까 닭띠하고 호랑이띠는 서로 원진이 들었어. 약간 이유 없이 잘안 맞고 미워. 그러다 보니까 닭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삼재셨는데 올해도 약간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해의 운연에 원진이다, 상충이다 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조금 건강이다, 아니면 재물로다, 이런 부분이 좀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닭띠 같은 경우에는 올 해운년에 약간 인간관계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이나 가족간이나 약간 조금만 말다툼이나 언쟁으로 약간 불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서 그런 가족지간이나 부부지간에 조금 이해하시고, 조금 져주시고, 조금 고집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지내시면 그래도 올한해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는 운세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닭띠 이제 세부 나이로 해서 올그 하반기 운세를 보겠습니다. 30세 개유생 되신 분들은 그 30세 되시면서 취업문도 열리고 그또 시험문도 열리고 또 귀인문도 열리면서 좋은 귀인이 오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문이 열리라는 수니까 좋은 귀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좋은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좋은 귀인이 나를 끌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30세 개유생으로는 올 닭띠 작년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올한 해부터는 조금 풀리라는 운세니까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2세 신유생으로 보면 지금 약간 재테크 하실 때 작년까지는 힘들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금전운이 열리라 이렇게 이런 해운년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지 말고 자기 형편껏 문서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그 금전으로 주식을 나중에 가을이나 지금은 조금 주식이 약간 어지러울 때니까 조금 안정됐을 때싼 가격에 한번 사둬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약간 횡재수도 있어. 횡재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물이나 금전이나 부동산에서 조금 횡재를 보라는 운세가 들어오니까 한번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문서를 잡아보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우생으로 54세 닭띠 이제 하반기 운세를 보면 이분들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영업이 작년까지 무척 어려웠잖아요. 삼재였기 때문에 무척 어려웠는데 올한해 지금 약간 영업을 확장하시거나 이제 종업원들 조금 늘리시거나 하신 분들도 올한해 괜찮아요. 그리고 올한해 이제 문서를 조금 늘리시라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내가 평수를 늘리거나 상가를 사두거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약간 사람으로 인한 인간의 풍파가 조금 걱정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풍파가 걱정이라는 것은 너무 사람을 믿고 문서를 또 바꿀 때 너무 사람을 믿고 하지 말고 내가 문서를 바꿀 때도 하나하나 다 약간 검증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게 재물의 손괴수라든가 문서로 인한 금전의 손괴수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그런 재테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유생, 66세 정유생 분들 이제 세부적인 그 운세를 보면 닭띠 중에서 정유생 분들이 상당히 고력이 많았어요. 작년까지도 그렇고 삼재 때도 특별하게 건강으로다가 사고수로다가 많이 쳐서 어떻게 이제 이분들은 뭐 거리를 가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뭐 다리를 삐끗하신다거나 아니면 운전하다가도 남의 차가 나를 부딪혀서 손괴수가 나거나 이제 그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운세가 좀 사나우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으라는 운세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만 많이 이렇게 나아지는 운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심해 가시면서 항상 무리해 가지 않고 하시면 좋고 조금 자녀 운으로서 자녀가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자식을 보거나 하실 때 그런 귀인운이 들어오시면서 자기의 이제 운도 개운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은 경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너무 힘드셨지만 올한해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또 코로나도 잠잠해지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나 건강이나 인간적인 고력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같이 힘내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의 닭띠 운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